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카메라 파라미터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박경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원래 강의는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스라고 원래는 이름만 지어져 있었는데 제가 부제로 컨셉추얼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에 사실 관련 뒷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수직적으로 이어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 엄청 세월아 네월아 진행되고 매우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어떤 것 카메라 파라미터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일종의 컨셉추얼하게 접근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자, 약간 논문의 어펜딕스 부분 들어가듯이 매스매티컬한 부분은 조금 더 추가 자료를 보강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셉추얼 언더스탠딩이라는 하나의 부제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스터디에서 다뤄볼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꼭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뭐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게 왜 우리가 카메라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를 다루면서 어떻게 월드 프레임에 있는 즉 월드 코디네이트에 있는 3D 좌표가 카메라 기준으로 봤을 때 픽셀로 변환되는지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프로세스를 한번 밟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익스트린직 파라미터와 인트린직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뤄본 다음에 이 카메라 파라미터와 관련되어 있는 터미놀로지들을 함께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꼭지인 왜 카메라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즉 월드를 구성하고 있는 3차원 좌표가 어떻게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2D 픽셀로 나타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즉, 월드 코디네이트상에 있는 3D 좌표가 어떻게 2D 픽셀 코디네이트까지 변환될 수 있는가? 다른 말로는 어떻게 트랜스폼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카메라 파라미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피규어들을 보시면 이제 라지 X라고 표현되어 있는 월드 코디네이트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픽셀 코디네이트까지 변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피규어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피규어를 보시면 이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동일하게 3D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나타내져 있는 좌표계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거쳐서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2D 픽셀 코디네이트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카메라 파라미터를 왜 다루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은 월드 코디네이트 상에 있는 3D 좌표가 카메라의 픽셀에 어떤 좌표로 매치는지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매핑 펑션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월드 프레임에서 2D로 되어 있는 픽셀 코디네이트까지 총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그러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우리가 어떤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거쳐 가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생기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총 4개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지나간다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월드 코디네이트, 카메라 코디네이트, 이미지 플레인 코디네이트, 그리고 센서 코디네이트까지 이렇게 4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월드 코디네이트는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실제 세계를 담고 있는 3D 좌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코디네이트는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본다라는 뜻은 카메라의 좌표를 0,0,0으로 두고 월드 코디네이트를 바라본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카메라도 앞서 가장 첫 번째 얘기했던 월드 어딘가에 위치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카메라도 분명히 월드 기준으로 뭐 3,3,5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5,10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데, 특정 오브젝트를 우리가 약간 신이 바라보는 것처럼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즉,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눈의 시점을 0,0,0으로 두고, 월드 코디네이트 다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해 보자면, 워드 코디네이트상에 있는 물체를 카메라 시점에서 다시 바라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월드 코디네이트의 좌표와 관련 없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오브젝트들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카메라 코디네이트라는 개념입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계속 반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 플레인 코디네이트인데요.
카메라 시점에서 바라본 3D 좌표를 어떻게 상위 매치는 2D 코디네이트로 변환시켜 줄수 있을지, 그리고 그 2D 정보가 맺혀지는 곳을 우리가 이미지 플레인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이전에 봤었던 피놀 카메라 모델에서 피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미지가 하나의 상에 매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피놀을 통과한 각각의 빛 요소들이 어떻게 2D로 정리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미지 플레인 코디네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센서 코디네이트인데요. 우리가 이미지 플레인에 매치는 2D 좌표를 센서 값,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픽셀로 만들어지려면 센서에 맺혀야 되는데요. 그럼 이미지 플레인에 매치는 2D 좌표들을 어떻게 센서 단위로까지 만들어서 최종인 픽셀로 연결시켜 줄수 있을까를 다루고 있는 센서 코디네이트까지 우리가 연결을 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네이션 프로세스는 이네 가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정확히는 이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월드 코디네이트에 있는 3D 좌표를 2D 코디네이트로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 중에 우리가 또 하나 보고자 하는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 파라미터와 관련된 코디네이트는 총네 가지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다른 수학적으로 네이밍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워드 코디네이트는 라지 X, Y, Z, 그리고 SSO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요. 카메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SK, 이미지 플레인에 대해서는 SC, 그리고 센서 코디네이트는 최종적으로 Small S라고 우리가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1번과 2번, 월드 코디네이트와 2번 코디네이트는 3차원 좌표계를 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총 3차원의 벡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미지 플레인과 센서 코디네이트부터는 우리가 이 플레인 단위로 바라보기 때문에, 즉 프로젝트가 된 다음부터 생각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2차원, 2D 좌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구성되어 있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옮겨 다니는 과정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Visualize Transformation Process라는 피규어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즉 오브젝트 코디네이트부터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이동하고,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다시 이미지 플레인으로 이동하고, 이미지 플레인에서 센서 코디네이트로 이동해서 네 번째 S까지 온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리니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 보정을 위해서 2D에서 다시 한번 2D로 가주는 프로세스를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이렇게 네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를 거쳐서 3차원 월드 프레임에 있는 좌표계가 최종적으로 나의 픽셀까지 도달하게 되는 전체적인 큰 프레임을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항상 다뤄보고 언제 한번 뭐 슬라임 관련된 논문이나 아니면 컴퓨터 비전 관련된 연구를 보자면, 뭐 아니면 컴퓨테이셔널 프로그래메트리 관련된 연구를 보면 항상 익스트린식은 뭐고 인트린식은 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하고 가보자면, 익스트린식에 관련된 부분은 월드에 있는 카메라의 월드 콜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카메라의 포즈를 디스크라이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카메라도 월드 프레임 가운데 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월드 프레임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데 필요한 연산에 사용되는 것, 즉 월드에 있는 카메라의 포즈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뒷부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트린식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일단 카메라 기준으로 3D 코디네이트 들어왔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2D 픽셀 레벨까지 이걸 내려줄 수 있는지, 즉 카메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을 묘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디스크라이브하고 일러스트레이트 하는 것을 우리가 인트린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카메라로 이동하는 첫 번째 밑에 있는 하단의 피규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O에서 K로 넘어가는 이 영역을 우리가 Extrinsic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카메라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넘어온, 즉 카메라의 시점에서 바라본 3D 좌표인 K 박스까지 넘어왔을 때그 이후에 Small S, 즉 센서 단위의 프레임까지 넘어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Intrinsic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들이 각각의 어떤 영역이 익스트린식이고 인트린식인지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꼭지였던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이 약간 조금 뭉쳤었는데요.
Extrinsic Parameter라 함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면 월드에서 카메라의 포즈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월드 프레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세 개의 Translation Parameter와 세 개의 Rotation Parameter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Extrinsic Parameter라고 할수 있고요. 영어로 이제 교수님께서 표현하시기에는 뭐 Position and Heading with respect to the World Coordinate, 즉 월드 코디넷을 보고 카메라가 어떤 포지션과 어떤 헤딩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결국엔 우리가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해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즉, 월드 코디넷상에 있는 모종의 3D 좌표를 카메라가 원점으로 두었을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카메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뭐 리짓 바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뭔가 변하지 않고 단순하게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리짓 바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매스메리컬 데피니션을 한번 살펴보자면 조금 약간 화질이 깨졌는데요. 이 라지 엑스 언더바 p를 월드 코디네이트상에서의 하나의 점의 좌표라고 이야기하고 이 라지 엑스 오를 이 센터 오브 더 프로젝션 즉 카메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원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래 보이는 세 번째 꼭지처럼 xp에서 x 오를 뺌즉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을 나타낸 영역에 r 로테이션 매트리스를 곱해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왼쪽에 있는 x 언더바 p 어퍼바 k 즉 월드 프레임에서 다루는 3D 지점이 카메라 프레임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변환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라지 x 언더바 p에서 라지 x 5를 빼줘서 변환한 지점에서의 카메라 프로젝션 센터를 빼줍니다. 즉 어떻게 움직였는지 트랜슬레이션을 반영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반영해 준 다음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서 어떻게 회전되어 있는지, 즉 헤딩 정보에 대해서도 반영을 우리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 되게 간단하죠.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카메라가 얼마나 움직였고,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움직여 있는데, 걔가 어디를 보고 있어, 즉 헤딩 정보가 이만큼 있으니까 로테이션 모트릭스를 곱해줘라는 접근으로 우리가 바라본 것입니다. 직관적으로는 사실 매우 간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3차원 월드 프레임을 카메라 중심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즉,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이용한 트랜스포메이션은 카메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3D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현재까지 현재 상태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직 좌표는 3D겠죠. 그럼 이제 인트린식 파라미터부터는 앞서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이용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로 뱉어진 카메라 코디네이트상의 3D 좌표를 어떻게 센서 코디네이트까지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2D까지 내려줄 것인가 어떻게 변환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즉 카메라 안에서 일어나는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우리가 디스크라이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앞서 익스트린식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건가에 관련된 이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인트린식 파라미터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이 인트린식 파라미터와 관련된 오퍼레이션, 즉 트랜스포메이션은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얼 매핑, 전 3D 카메라 코디넷에서 어떻게 2D 이미지 플레인으로 얘를 떨궈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줄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픽셀 단위 변환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이미지 플레인으로 스텝 1에서 떨궈졌던, 즉, 피노를 통과한 다음에 이미지 상에 맺히는 좌표들이 어떻게 실제 픽셀 단위로 센서에 맺히게 되는지 이 픽셀 단위로 변환되는 과정을 밟아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non-linearity 보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lens distortion처럼 이 리니어한 과정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어떻게 조금 더 보정해 줄수 있을 것인가? 어찌 보면 되게 마이너해 보이지만 뭐 양질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죠.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같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인 3D에서 2D, 즉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 코디네이트까지 내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단순히 3D에 있는 지점을 2D로 떨궈준다라는 관점에서 뭐 프로젝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여기서는 디스토션 프리 렌즈를 가정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나중에 고려를 해줄 거니까.
그리고 퍼펙트 핀홀 카메라 모델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작은 이 무한히 작은 핀홀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또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 퍼펙트 핀홀 카메라 모델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가 상당히 많죠. 많이 혼재돼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프로젝션 센터, 핀홀 그리고 오리진 오브 더 카메라 코디네이트는 모두 같은 표현이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두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늘 그렇듯이 일단 이론상으로는 포컬 포인트와 프린시플 포인트가 모두 이 옵티컬 액세스 가로축 위에 놓여져 있고 카메라 코디넷 오리진과 이미지 플랜은 일정 거리만큼 평행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지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카메라 코디넷 to 이미지 코디넷을 보시면 이 원점인 O를 기점으로 여기 그 오른쪽에 보시는 이 O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 플레인이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중점을 둘 부분은 이 원점과 이미지 플레인 상이 맺히는 이 이미지 코디네이트 상의 이미지 플레인이 평행하게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드는 것은 C가 왜 0보다 작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사용하는 이미지 플레인은 고전적인 핀홀 카메라 모델의 이미지 플레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사실 고전적인 핀홀 카메라의 모델이죠. 이 점이 이 핀홀을 통과하면 그 상의 반대로 맺히게 되는, 이게 뒤집혀서 맺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우리는 이 상이 맺히는 플레인을 이렇게 그대로 180도로 뒤집은 로테이티드 핀홀 카메라 모델의 이미지 플레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들죠. 아니, 고전적인 모델을 쓰면 되는데 왜 이걸 리버스를 해주냐라는 관점이 생기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이 반대로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지가 않죠. 이해도 사실 어렵고요. 얘를 그냥 그대로 180도 돌려줘서 사실 뭐 사실은 여기 맺히겠지만 그래서 모델상으로 얘를 이제 뒤집어 주면서 좀더 앞부분에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요 플레인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C급과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이 C가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앞부분에 이미지 플레인을 끌고 와준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보기 편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가 0보다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 있는 이 카메라 코딘의 기준에 있는 점을 2D 이미지 플레인으로 떨궈주는 과정은 매우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삼각형의 비례관계를 이용을 해볼 건데요. 요거는 뒤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요 P라는, 자,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요 P라는 지점에 대해서 이게 이미지 플레인, 이게 180도 로테이트된 이미지 플레인인데요. 이 지점이 이 이미지 플레인에 어디서 맺히는지 알고 싶다라는 게 현재 상태 질문입니다. 자, 그때 여기 이만큼 이렇게 약간 수선의 발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노멀하게 한 값을 내려주면 자, 요만큼의 거, 이만큼 만들어진 요 삼각형 P, O 그리고 모종의 점 여기까지의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의 꼴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는 요 길이와 요 길이만큼의 비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조금 더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요 빨간색 선들끼리의 비율과 파란색 선들까지의 길이의 비율은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삼각형이 서로 닮았기 때문이죠. 요걸 이제 수업에서는 intercept theorem이라고 말을 했는데 뭐 쉬운 표현이죠. 그냥 삼각형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비례관계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비율적으로 다르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요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즉, 3차원 카메라 코디네이트에 있는 정보를 2D로 간단하게 요 C라는 이미지 플레인과 카메라 코디네이터 원점 사이의 거리만을 이용해서 바로 프로젝션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3D 카메라 코디네이터에서 이미지 플레인으로 가져와 주는 작업은 매우 간단하게 이 비례식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끝난 것이 이제 끝난 것인가? 그 아니죠. 우리 한 단계가 더 남았는데 아, 두 단계가 더 남았지만 중요한 거는 한 단계가 남았는데 우리가 일단 이미지 플레인으로 만들어준 2D 좌표를 마지막에 센서에 맞게 2D 좌표로 다시 한번 변환을 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요것은 우리가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지 플레인의 중심과 센서 코디네이트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좌표계를 맞춰주기 위한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뭐 컴퓨터 비전 도메인에서 자주 다루는 뭐 업젝트 디텍션이나 아니면 뭐 그런 유의 바운딩 박스를 치는 연구들을 보면 좌상단을 기준으로 좌표를 세는 데이터셋들이 몇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픽셀 코디네이트 즉 이제 센서에 어떻게 찍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여기 좌상단을 0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 플레인의 중심은 요 플레인의 중심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중심점을 여기로 이제 만져주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affine transformation을 수행하는 이유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지금 우리가 가상의 이제 플레인을 그려놓은 건데, 막상 센서가 뭐 21대 9도 말도 안 되지만, 이게 좀 과격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21대 9나 막뭐 9대 21 이런 것처럼, 센서의 크기가 다르면 그 스케일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우리가 상상한 이 이미지 플레인과 센서의 물리적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픽셀이 다르게 찍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차이를 한번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affine transform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affine transformation까지 수행을 해주면 intrinsic parameter의 굵직한 부분은 모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행렬연산을 간단하게 한번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extrinsic parameter와 intrinsic parameter를 이용해서 열심히 transform을 했으니까 얘 그럼 이제 matrix multiplication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차원 월드 프레임에 있는 정보를 카메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작업이 우리가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이용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x라는 지점이 있으면 트랜슬레이션을 이렇게 구하고 거기에 로테이션까지 계산을 해주어서 카메라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한 3D 좌표를 이렇게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이용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두 가지 스텝을 봤었죠. 첫 번째 스텝은 이제 프로젝션을 수행하는 부분.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아이덴티컬하게 생긴 매트릭스에다 C만 곱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비례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C를 이용한 연산으로 바로바로 2D 코디네이트를 구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shear 이제 얼마나 그 중심에서 움직였는지 등등등 관련된 정보를 볼 텐데, 이게 방금 봤던 이제 스텝 2죠. 어떻게 이미지 플레인에서 센서 프레임으로 옮겨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인데, 자, 그러나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프로젝션을 먼저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센서 고정을 해주는 행렬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얘를 사실 한 번에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3x3 곱하기 3x3 매트릭스는 3x3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예쁘고 깔끔하게 합쳐주면 요런 값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intrinsic parameter matrix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요 부분을 우리가 calibration matrix라고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스텝 1과 스텝 2를 합쳐서 한 번에 고려해준 매트릭스를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는 뭐 카메라 컨센트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미지 플레인과 이 센터 오브 더 카메라 코디네이트 사이의 거리죠. 그리고 프린시플 포인트 아니면 스케일 디퍼런스 뭐 시어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반영될 것을 우리가 인트린식 파라미터 매트릭스 뭐 다른 표현으로는 캘리브레이션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일단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카메라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고 그 잡아진 카메라 위치를 기반으로 본 3D 점을 2D 플레이스로 끌고 내려와 주는 거죠. 즉 이렇게 3D 단위에서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먼저 처리를 해주고 걔를 카메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인트린식 처리를 해주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센서 프레임에 내가 원하는 픽셀 코디네이트가 꽂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루는 모든 과정들은 Direct Linear Transform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뭐 Non-Linear Function이 사실 없었죠. Non-Linear Function은 없었고 행렬연산만 쫙쫙쫙 우리가 이어가면서 간단하게 3차원 월드 프레임에 있는 정보를 센서 프레임까지 우리가 끌고 내려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얘를 반대로 이제 역연산을 취해준다면 3D 정보까지 다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 11개 파라미터가 사용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Extrinsic 파라미터는 총 6개, 뭐 Pose 관련된 거 3개, 그 다음에 Translation 관련된 거 3개, 그 다음에 Intrinsic 파라미터는 5개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Intrinsic 파라미터의 3번 관련된 Transformation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Intrinsic 파라미터와 관련된 Transformation 중에 3번째 단계인 2D to 2D 연산, 즉
non-linear 펑션을 이용한 에러 보정 단계를 해줘야 됩니다. 즉, non-linearity를 한번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하단에 보이시는 이미지인 것처럼 사실 이게 뭐 렌즈 디스토션 같은 정말 무늬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선들이 똑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사실 키보드는 직선인데 이렇게 직선이 딱 돼야 되는데 얘는 좀 디스토션이 있어가지고 렌즈가 굽었죠. 이런 게 되면은 뭐 사실 이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드는 연구들이 사실 여러 데서도 많이 좀 디라이브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사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미지적인 보정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관점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physics based approach이고 두 번째는 phenomenological approach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physics based는 왜이 distortion이 생겼는가, 왜이 에러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보정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phenomenon 기반으로 보고 있는 방법은 이제 어찌 보면 약간 딥러닝스러운 저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인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관찰값만 의존해서 이제 매핑을 해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딥러닝 관련된 뭐 보인다는 건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원인을 신경 쓰지 않고 관찰값만 의존해서 보정을 해줄 수 있는데 뭐 어찌됐든 어찌됐든 이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좀 추가적인 리서치가 필요하겠지만 요두 가지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마지막 non-linearity를 추가를 해주고 즉 센서 프레임에 담겨 있는 정보를 디스토션 프리하게 좀더 정확하게 보정을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다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인트린식 파라미터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요런 친구들과 관련된 터미널로지를 마지막으로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이제 뭐 로테이션까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카메라는 노멀라이즈 카메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 나머지는 다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론적인 세팅대로. 그다음에 뭐 카메라 컨스턴트가 다른 경우에는 유닉 카메라. 그다음에 프린시플 포인트가 다른 인트린식 파라미터가 조금 다른 친구는 우리가 유클리디안 카메라. 그리고 이제 뭐 스케일 디퍼런스나 시어 같은 친구들이 조금 더 다른. 즉 우리가 어찌 보면 요 부분부터 좀 현실에 가까워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친구를 우리가 파인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뭐랄까요? 난리니어티에 관련된 UQ1, Q2 같은 인덱스들이 있었는데요. 즉 마지막에 렌즈 디스토션 중 에러가 많은 경우에 옛까지 보장을 해줘야 된다면 우리가 그 친구를 제네럴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카메라와 관련된 터미널로지를 다루면서 네, 마지막에 좀 하반부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로지에 관해서는 하나 마지막 남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볼때이 인트린식 파라미터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들을 모른다면 그 카메라는 우리가 캘리브레이트 되어 있지 않다. 즉 언캘리브레이티드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인트린식이 알려져 있다면 즉 인트린식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알수 있다면 이 친구를 우리가 캘리브레이티드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인트린식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요런 내용 매트릭 카메라라면 이제 인트린식은 알려져 있지만 변환하지 않을 때 요런 상황을 매트릭 카메라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전체적인 수업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보자면 컨셉추얼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는 3차원 월드 코디네이트에 있는 정보를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바꿔주고 즉 바꿔준 좌표는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중심점, 즉 center of the camera parameter, 카메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중심에 대해서 3D 오브젝트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때부터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메이션들이 적용이 되는데 점차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가면서 센서 프레임까지 가고, 센서 프레임에서 아직 뭐 에러, 렌즈 디스토션과 같은 에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이너한 체인지들, 마이너하지만 중요한 이런 에러들을 보정을 해주기 위해 넌 리니어티를 추가해서 최종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라까지 살펴보면서 3차원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2D로 들어올 수 있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카메라 파라미터에 대한 발표를 마치려고 하고 제가 수식적인 전개는 조금 더 어펜딕스를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발표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